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게 토론실라 지도라 이거지? 이상한데? 찬이야, 뭐가 이상해? 이만큼이 통일실라면 이 위에 고르다 있던 사람들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게? 근데 아저씨, 네.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168년 고구려가 신라와 이 당나라의 그 연합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을 당나라가 다스리게 되었고 고구려 유민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어요. 유민? 유민이 뭐예요? 망한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유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번 기차는 바레인 기차입니다. 오늘은 바레인 대조영역이네요. 바레? 대조영? 바레는 고구려 옛 땅에 세워진 나라거든요. 이 바레를 세운 사람이 고구려 유민이었던 대조영이에요. 고구려 땅에 고구려 사람이 나라를 세웠어요? 맞아요. 바레 대조영을 만나러 한번 출발해봅시다. 출발! 고구려 놈들, 농사가 잘 안 됐다고 세금을 덜 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제발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예, 이걸 다 가져가시면 저희 식구는 굶어 죽습니다요. 예?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지. 난 그냥 세금만 걷어가는 그뿐. 아이고. 이걸 어쩐다. 저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 아저씨, 왜 남의 것을 뺏어가요? 남의 것이라니? 우리 당나라의 것이지. 망한 나라의 사람들을 우리 땅에 살게 해줬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될 거 아니냐? 아, 이보쇼. 이렇게 세금을 마구 걷어가면 대체 우리는 뭘 먹고 산단 말이오? 너도 고구려 사람이지? 그렇소. 난 자랑스러운 고구려 대조영이요. 대조영이고 뭐고 가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리 비켜! 대조영 아저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30년 전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우리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 고구려인들은 만주벌판을 지나 이곳 영주 땅까지 쫓겨나게 되었지. 왜 쫓겨났는데요? 그전까지 당나라군이 한 번도 우리 고구려인을 무너뜨린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고구려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울까 그게 무섭고 두려운 게야.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고구려 사람들이에요? 아니, 전부는 아니야. 당나라가 우리 고구려 유민뿐 아니라 말갈족, 거란족까지 이곳 영주 땅에 살게 하고 있지. 당나라 사람들이 많이 괴롭혀요? 당나라 사람들은 우릴 노예처럼 부리고 세금도 너무 많이 걷어가. 그뿐이 아니야. 우리를 어찌나 괴롭히고 무시하는지. 이게 다 나라 잃은 백성이 당하는 서름인 거겠지. 우린 힘이 없으니. 당나라에게 우리 고구려인들은 핍박을 받으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무예를 연습하고 있었어. 고구려를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우리 고구려인들이 주인이 될 새로운 나라 반드시 만들고 말 것이야. 꼭 그렇게 되실 거예요. 전 믿어요. 맞아요.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면 꼭 잘 될 거예요. 대조용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가슴에 기필코 고구려를 다시 되찾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 살고 있었어요. 이 대조용의 아버지가 원래 장군 출신이었거든요.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굉장히 용맹했던 것이죠. 오, 역시 고구려 사람들은 정말 멋져. 광개토대왕처럼. 맞아, 고구려인은 쉽게 쓰러지지 않아.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어요. 기회요? 이 당시 당나라 영주 지방엔 고구려 유민뿐만 아니라 거란족, 말갈족, 여러 이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중국 당나라 서쪽에 있었던 돌궐이라는 나라가 위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로서는 지금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럼 고구려 사람들은 쉽게 도망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기회를 틈타서 이 대주룡은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을 이끌고 탈출한 거예요. 당나라에서 쫓아오지 않았어요? 당연히 쫓아왔죠. 이때 이 고구려 유민들과 이 말갈족들은 그 당나라에 맞서 용감히 싸웠고 특히 천릉령이라는 곳에서 당나라 군대를 완전히 격파시켜버린 거예요. 와, 역시 고구려인. 굴에서 어떻게 됐어요? 아, 힘들어. 여기가 어디예요? 이쪽은 동모산 쪽이 아닙니까? 맞소. 이곳 동모산에 와보니 이곳에 나라를 세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보이는 산이 동모산이에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동모산은 높지 않고 주변에 평지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성을 세우면 적군을 방어하기 유리할 거야. 이곳에 나라를 세워서 고구려의 정신을 잇고 고구려의 영광 이루어냅시다. 그래요. 당나라 놈들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다시 기운을 냅시다. 여기서 포기하면 우린 다시 당나라의 노예로 살아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그래. 이곳에는 지금도 예전 고구려의 지배를 받던 말갈족도 그대로 살고 있고 이곳까지 당나라의 힘이 미치지 않을 것이야. 저 나라 이름을 뭐라고 짓는 것이 좋을까요? 고구려의 뜻을 이어받아 세운 나라이니 그냥 고구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고구려의 왕족도 아닌데. 그래, 진국이라고 이름을 짓는 게 낫겠소. 나라의 힘이 온 사방에 뻗치는 큰 나라라는 뜻이오. 진국? 바르가 아니네. 근데 이름이 왜 바르가 아니에요? 맞아, 바르가 아니라 진국이었어. 맞아요. 맨 처음에 세운 나라 이름은 진국이었죠. 이 진국을 세운 대조용은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들을 모아서 세력을 넓혔고 고구려 옛 땅을 대부분 차지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당나라도 이 대조용 세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해라고 이 당나라가 부르면서 발해라는 이름으로 우리 역사에 남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동강 이북에는 발해, 대동강 남쪽에는 통일신라, 합쳐서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진국이 나중에 발해가 된 거구나. 그냥 고구려라고 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름은 발해였지만 그 발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에 보낸 문서를 보면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풍습을 이어받았다. 또 왕들도 자신을 발해 국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고려 국왕, 즉 고구려 왕이다 라는 식으로 불렀거든요. 발해가 우리의 역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즐겁고 신나는 역사여행 잘 마쳤으니까 별을 드릴게요.